그렇죠. 혹시? 혹시 방금 들려드린 건 뭔지 아시나요? 와, 어떤 곡이었죠? 맞습니다. 저희가 방금 들려드린 곡은 이제 김가민. 김가민가요? 같이 즐길 또 이제 준비가 된 것 같고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셨잖아요. 시원 씨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다. 나도 좋다. 진짜 호원대 짱이다! 아니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이제 축제가 봐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땡! 와, 진짜 호소대 짱이다! 호소대 최고! 최고, 최고! 이제 여러분 이제 첫 곡 같이 즐겨주셨잖아요, 그쵸? 네. 어때 좀 축제를 잘 즐기고 계신가요? 네! 즐거우세요? 네! 즐거우면 소리 질러! 더 작다! 바로 이어서 다음 곡 이제 막내 하루나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김가민가요를 활동하면서 같이 보여드렸던 3분각 어사이 어너니머스입니다. 하나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같이 계속 즐겨주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많으시다. 저희가 갔던 축제 중에 가장 학생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또 무대를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 오른쪽 왼쪽 분들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아. 그래서 저희가 살짝 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대신 안전을 주의해서 저희가 가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자 오른쪽 렛츠고.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때가 왔어요. 진짜 뭔가 안 나고 싶은데. 이 곡을 마지막으로 일단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씨가 네. 그러면 한번 마지막 곡을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저희 이미 3집 앨범의 서브타이틀곡인 Brave Assault Matilda입니다. 마지막까지 재밌게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했잖아요, 여러분. 링업을 하고 싶었는데 앵콜 해도 돼요? 아, 그러면 저희 물 한 잔만 마시고 잠깐만요. 마지막 곡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아시죠? 마지막 곡은 정말 누구보다도 즐겨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진짜 진짜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예! 정말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하려면은 이제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이러면 이제 시우시가 한번 링마벨은 저희가 가장 최근에 활동을 끝낸 곡이고요. 하드락 장르의 곡이어서 정말 재밌게 따라하실 수 있으니까요. 열심히 같이 즐겨주세요,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근데 포인트 동작과 같이 여러분 즐겨주셔야 할 게 있는데, 포인트 동작은 치키 씨가 네. 한번 여기 스테이지에도 있네요. 여기서 스테이지에서 한번 네.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 링마벨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 같이 따라할 수 있어요? 오케이. 시작. 필요할 때 불러 ring ring 아아. 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ring ring 아아. 이거 후렴에 많이 나오니까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사랑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제 진짜 딱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그쵸. 저희가 이제 ring ma벨 나오면 ring ma벨 이렇게 외쳐 주시는 거예요. 쉽죠? 한번 연습해볼까요? 자, 하나, 둘. Ring my bell! Ring my bell! 와, 아주 즐길 준비가 완벽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는 좀 된 것 같고, 오른쪽, 왼쪽에. 아, 여기 오른쪽 한번 가주시고, 여기 왼쪽 한 번만 가주시고, 약간 왼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분들 준비되셨나요? 자, 링마벨 한번 더 연습할게요. 링마벨. 자. 같아요, 여러분. 자, 왼쪽, 왼쪽 분 준비되셨어요? 자, 하나, 둘. Ring my bell! 아, 질 수 없다, 질 수 없다. 이쪽도 이쪽도. 이쪽도 더. 자, 하나, 둘, 셋. Ring my bell! Ring my bell!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여러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이 다음에도 아직 많은 이제 분들이 이제 막 축제를 또 이제 즐기려고 하신 분들 많이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안전하게 축제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고,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밥 잘 챙겨드시고 행복하시고, 저희 빌리도 항상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 빌리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연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미리 새해 복 많이